안녕. (목소리) 안녕하세요. 오늘 머리 스프레이를 안 뿌렸더니. 난 너무 많이 뿌렸어. 그래서 안녕. 오랜만에 활제로 왔습니다. 저 오랜만에 메이크업했어요. 복숭아. 다들 저녁은 드셨나요? 봉주. 제이 오빠 단체 사진 보고 눈물 뭉클. 앞으로 같이 찍어요, 여러분. 닭가슴살 소시지 먹었어요. 노통 시켰대. 노통 맛있는데. 와, 노통. 노통 뭐로 시켰어요? 알싸한 마늘 아니면은 가장 큰 후라이드? 가장 아니 엄청 큰 엄청 큰 후라이드. 후라이드? 저희가 그거 순살로 그두 개만 먹거든요. 근데 거기서 알싸한 마늘? 그거를 가장 좋아하죠? 맞아, 맞아. 이란 안녕. 아살라말라이쿰. 헬로 봉주르. 아닌가? 아살라말라이쿰. 사와디카. 헬로 봉주르. 곤니치와. 어? 뭐냐? 뭐지? 아살라말라이쿰. 사와디카. 헬로 봉주르. 아프지 마, 토토 잠보. 알맞히네, 역시. 역시 알맞히는 짱이에요. 알싸한 마늘 치킨 얼마나 맛있게요? 오빠들 맨날 내 학원 시간에만 브이앱키네. 어우, 미안해. 미안해. 그 뒤로 가기를 눌러서 수업에 집중하였으면 좋겠어. 아니야, 우리 방송 봐. 몰래 봐도 좋고, 그 이어폰 반대로 이렇게 껴도 되거든. 이렇게. 많이 해본 수업이다. 그쵸, 많이 봤죠. 하이 제이앤 활찬. 하이 하이 그레이스. 핑거 하트 for Indians, please love you. 아, 오늘 볼터치 했는데 안 보이네. 오늘 활찬이 볼터치 했는데 그 조명 비쳤을 때 볼터치가 부각이 돼가지고 진짜 복숭아였어요. 빛이. 시리얼 컵 뭐지? 다음 주부터 엄청 춥대요.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라고. 예? 예? 그렇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예. 뭐야, 우리 한국이 맞지? 그러니까 왜 가을이 없어졌죠? 지금이 가을 아니야? 그런가?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거 맞잖아요.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제 다 패딩 꺼낼 시간이구나. 다음 주부터요, 여러분. 최저 기온이 4도, 5도로 내려간대요.
그래요? 야, 몰랐네요. 신기하네. 야. 우와. 갈 일주일도 안 남았다. 패딩이 다음 주부터 패딩을 입어야 돼? 경량 패딩을? 이제 또다시 롱패딩의 계절이, 그쵸? 이제 또 빼빼로가 돼야죠. 맞아, 이제 진짜 여러분, 이제 점점 가명할수록 우리나라가 사계절이 아닌 것 같아요. 약간 계절이 하나씩 사라질 것 같아. 에이, 그럼 나중에 하면 연계절이게? 연기 백습, 어어어어. 아, 힘들다. 저좀 힘들어요. 잘안 보이네, 안경을 벗으니까. 안 보여? 이게 안경이 비쳐가지고 벗은 거야. 안녕하세요, 이라는 살람입니다. 살람. 하영 오빠가 형이라서 다행이다. 맞아요. 항상 그래요, 한 번씩. 한 번씩. 아, 제 형만 아니었으면 이 문장이 많이 나와요. 오늘 촬영이요. 재밌었어요. 맞아요. 순조롭게 잘 끝났고, 다잘 나온 것 같고, 그죠? 저는 조금 아니요, 너못 봤지, 몇 거? 살이 좀 많이 쪄서. 그 사진 찍힌 거못 봤지? 진짜 잘 나왔어. 진짜 뻥아주. 진짜로. 제이 형이 잘 나왔다고 하는 것 중에서 잘 나온 거한 번도 없었어요. 배고프다. 아, 저희 저녁 안 먹었어요, 아직 여러분. 너왜 근데 아직까지 안경을 안 쓰고 있어? 재킷 중, 이게. 근데 이거 V에 이상해요. 근데 아니. 댓글도 이렇게 잘 보여가지고. 이 댓글만 보면 될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은 저녁을 뭐 드실 건가요? 점액추. 점액추. 예? 이거 제 거에만 그럴 거야. 치킨. 저희가 저녁을 아직 안 먹은 게 아니고, 약간, 이제 딱 먹을 시간인가? 오늘 축구한대요. 뭐? 몰라. 일하라고 일하라고 한국하고. 한국하고, 살람, 안녕하세요. 둘. 이란 화이팅. 대한민국 화이팅. 이란, 살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이거 VR 하다가 배에서 꼬르륵 소리 날 수도 있거든요. 무시해 주세요. 소리 아직 안 났거든. 응? 소리 아직 안 났다고요. 곱돌이탕 맛있겠다. 우리 몇번 먹었잖아. 맛있었지. 백신은 원래 저는 오늘 제이 형이랑 오늘 맞는 날이었는데 이게 오늘 스케줄이 있어서 14일로 미뤘습니다. 네. 예. 곰돌이탕. 너무한 거 아니에요? 곰돌이탕 너무 잔인해. 곱돌이탕도 그렇게 따지면 잔인하지. 그치? 곰돌이탕. 그만해. 하이, 하이, 하. 여러분, 제가 궁금한 게 있는데, 2차 백신 맞고 며칠 뒤에 괜찮아져요? 아픈 게? 뭐 사람마다 다 다르다고 푹 하지만 쉬어야 해요. 2차 진짜 아프니까 다들 맞고 푹 쉬어요. 댕시 보고 싶어요.
페르시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백신 맞고 2일 정도는 푹 쉬어야 돼요? 통증은 3일, 3, 4일 정도는 쉬어야 되지 않을까요? 사람마다 틀린데 저는 2일. 근데 저는 강해가지고 근데 또 2차 맞고 집 가서 푹 자고 끝이신 분도 계신데요. 맞아. 내가 그럴 것 같아. 나도 그럴 것 같아. 내가 워낙 강해서. 나도 강해서. 근데 그 뭐지? 우리 비타민 잘 챙겨 먹잖아요. 근데 아닐 수도 있는데 그뭐3 1차 올라. 아 올라 30일 전부터 비타민을 꼬박꼬박 챙겨 하이. 먹으면 하이 챙겨 먹으면은 이게 안 아프대 안 아픈 사람 많대요. 오늘 샵 스태프분 얘기해 줬어요. 내말안 듣지? 듣고 있어. 그래? 대형 오빠 솔직히 감기 잘 그래 맞지? 면역이 약해요 근데 얘가. 이번 연도에는 내가 감기를 안 걸렸어. 아닌가? 몰라. 모르겠다. 나랑 있을 땐안 걸렸고. 근데 진짜 1차에서 열이 38도에서 떨어지지 않더라고. 방심했다가 열렸다고? 너희들 밥 먹었니? 같이. 아니요. 맞아, 마스크 쓰고 다녀가지고 감기를 잘안 걸린대요, 사람들이. 맞아. 그것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대형이 그래서 예전보다 덜 아픈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진짜 맞는 것 같아요. 얘는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1차 때 아픈 게 별로 없었어서 괜찮을 것 같아요. 제시 안녕하세요. 퇴근 전철에서 듣고 있습니다. 아랍어로 뭐? 뭐였지? 살람. 무미 부금? 아닌데? 아살람 알라이쿰. 아니야. 아 그건 안녕하세요잖아. 무슨 부금인데? 부대복근. 좀 받아줘요. 예? 아 맞다. 1차 때 식욕 폭발이었어 나. 그랬어? 근데 저희 방이 1차 맞고 증상이 다 똑같았어요. 활찬이랑 호령이랑 하늘이랑 저랑 백신 맞고 와서 다 잤어요, 애들. 졸려가지고. 그게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는 어깨 통증이 비슷한 시간대에 왔어요. 중3인데 백신 아직 안 맞았어. 중3이면은 내 막내동생이랑 동갑이야. 중3이면 나랑 10살 차이야. 삼촌이야. 치욕철에서 보고 있어요. 이발했구나. 아, 맞아요. 저도 머리 잘랐어요. 저도 머리카락 잘랐어요, 머리카락 오늘. 잘랐어요. 예. 올라. 아, 좀 걱정되긴 하는데. 뭐 어쩌겠어요. 맞아야 되니까. 10살 차이면 별로 안 나네. 잘생기면 다 오빠라서 엄마가. 아, 그럼 저는 삼촌. 그렇다면 저도 삼촌. 밀크 초코볼이랑 다크 초코볼 같네. 초코볼? 초코볼 한 개인가? 초코볼 두 두 개인가? 개인가? 초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개인가? 내가 그걸 왜 알지? 5제 이상.
아니, 요즘 애들이 자꾸 놀려요. 진짜 다 늙은탱이라고 뭐 예전부터 얘기를 했는데. 아니, 근데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자, 뭐안 하잖아요. 조용히 있습니다. 최대한 동안으로 다닐 거예요. 열심히 관리를 해서 가능할까요? 가능할까요? 하이. 그래, 다 돌려 먹어, 그냥. 그래, 치고 먹자, 그냥, 응? 페르시아 음식을 먹어본 적이 없어요. 거울샷 비법? 아. 얘는 근데 난좀 거울샷 비빔밥이란 줄 알고, 거울샷 비빔밥은 대체 뭐지? 아 근데 얘는 근데 조금 부러운 부분이 얘는 뭐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찍어서 안 해도 돼요. 그냥 이렇게 찍어도 길게 나와가지고 오늘 활찬이 그 사진 찍을 때 백결이가 그냥 이렇게 정면으로 찍었는데도 너무 길게 나와가지고 그거 하나는 좀 부럽더라고요. 하나만? 아니요, 그리고 어깨 넓은 거. 저는 제이 형의 나이가 부러워요. 나이만? 응. 말 잘하나? 아니, 비오는 솔직히 진짜 짜증나긴 하지만 인정하고요. 인정은 하고. 코코볼 한 개인가? 코코볼 두 두 개인가? 개인가? 코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다섯 개인가? 개인가? 오빠 사진 하나만 스포해봐요. 저 올릴 거예요, 사진. 저 애들이 찍어준 거 있어가지고. 무슨 사진? 저 찍을 때 애들이 찍어준 사진. 인스타그램에 올릴 겁니다. 하영이도 비율 좋대요. 감사합니다. 말이라도 너무 감사해요. 진짜 대형 업체에서 모델이었어요? 모델인 줄이 아니고 모델이었죠. 쇼도 쓰고, 그쵸? 나 근데 진짜 살만해졌다. 4장 웃고 3장이 있는데, 대신에 마지막 장은 좀 웃긴 거. 웃긴 거 올리려고요. 재밌는 거 없나? 재미있는 필터 써주대. 필터를 쓸수 있어요? 코코볼 한 개인가? 코코볼 두 개인가? 코코볼 세 개인가? 네 개인가? 다섯 개인가? 안 된대. 예, 네, 안 됐네요. 이거 원래 안 됐잖아. 제가 봤을 때는 웃긴 거, 애들이 봤어도. 이거를 애초에 그 화질 설정을 720으로 하면은 그 필터가 되는데 이게 지금 아, 1000 천으로 해서. 이거 코코볼 중독됐어. 코코볼 한 개인가? 갑자기 근데 응? 갑자기 대아모 에스투브리아제 아, 근데 궁금하다. 필터 쓰면 Today is my birthday. Please wish me a happy birthday.
대형 오빠 갯말 차차차의 김선호 씨가 갯말 차차차 드라마죠? 드라마인가요? 김선호 배우님 알아요? 오. 얘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필터를 쓸 수가 있대요. 필터를 쓸 수가 있는데 지금 활찬이가 킨 거는 천 몇? 80. 1080 화질로 V앱을 키면은 필터를 쓸 수가 없고요. 720으로 하면은 이게 필터가 써진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아까 활찬이가 눌렀는데 안 되더라고요. 킹밖에 귀엽다. 킹밖에 귀여워. 저 요즘 그거 알아요. B. B가 따봉이잖아요. B를 따봉이라고 표현한대요. 그래서 B. 와. 노래 불러달래요. 정하찬 씨, 5, 6, 7, 8. 너 진짜. 일반대 킹한다. 아우 그거 다 알죠. 그 옛날 거랬잖아요, 삐 이거. 옛날 거야? 옛날 거야 이거? 요즘 쓰던데? 옛날 거야? 이형이랑 방송하기 어렵네요. 너 몰랐잖아 그거. 알고 있었어, 삐. 2002년이라고? 아닌데? 아닌데? 어쩔 TV가 뭐야? 그게 뭐야? 어쩔 TV? 어쩔? 아, 해외 공연 진짜 계획 있어요? 해외 공연이요? 무슨 얘기가 있었나요? 초등학교 때 얘기인데. 10년 전에 썼대잖아요. 아, 진짜야? 오늘 약간 좀 충격인데. 에, 뒤에 누가 없어요. 어쩔 때요, 어쩔까요? 아, 그땐 많이 썼죠. 지금 안 쓰잖아요. 어쩔 그레이스. 어쩔. 숙소 가면 뭐할 거냐고요? 밥 먹어야죠, 밥. 저희 멤버들 지금 다 저녁을 안 먹어가지고 밥을 먹으려고요. 어쩔 민기, 어쩔 대형, 어쩔 의안. 이게 무슨 지금 유행이야? 예전에 썼던 건데 왜 너희 반대로 말하고 있어? 삐! 나는 지금 거를 쓸줄 알았는데 예전 거라 하지? 어쩔은 예전에 많이 썼는데 요즘 거라 하지? 뭐야? 청개구리니? 어쩔 양대 어쩔 호령 뭐야? 혹시 몰카 하는 거 아니죠? 내 말이 맞다니까? 그래. 듣는데 왜 오빠 말이 맞는 거지? 맞다니까? 이대야 안 이겨 어쩔 나겠어 어쩌 아
어쩔 요즘 거라고? 어쩔. 어쩔, 어쩔. 어쩔. 빠크시! 들렸나? 아, 형 때문에 재미 없어졌잖아, 브이라이브. 알았어. 아, 이거 삐져가지고. 백신 맞을 때 아자아자 호가이자 해리 오케이 패스 대화의 주제를 조금 그레이스 여러분들이 던져주세요. 오늘 굉장히 힘든 브이라이브네요. 대형이 달거나 만들어 봤니? 당연하죠. 게임이요? 게임은 아직도 좋아해요. 활찬님 여전히 좋아해요, 게임. 오늘 오징어 치킨 나온대. 오징어 치킨? 오징어 치킨은 조금 오징어 치킨? 달고나요? 저잘잘 만들죠? 저 집에서 누나랑 여동생이랑 달고나 만들어 먹었었어요. 우리는 깐부잖아. 아, 먹고 있는데 이상하대. 요즘에 그 쇼미더머니에 비오라는 분이 나왔는데 그 음색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노래를 찾아봤는데 가사 뭐죠? I'm a star and a pearl, Louis Vuitton, Louis Vuitton. 좋아하네. 그래서 그 노래를 찾아서 노래도 다 좋으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원래 그 비오라는 분을 알고 있었어요. 그 제가 산이님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 산이님의 회사에 계시는 분이더라고요. 아, 진짜? 제가 문득이란 곡을 커버를 해보고 싶었는데 인스트가 없네요. 까비. 내가 아는 사람 얘기해줄게. 며칠 전 사랑하는 그녀와 헤어진 뒤 그냥 아는 사람 힘들고 많이 슬퍼하던데 나는 어떻게 생각해? 내 얘기는 절대 아니야. 그냥 아는 사람 얘기. 인스트를 만들 수 있어요? 무반주로 해요. 무반주로 하기는 조금 힘든 것 같아요, 그 곡이. 그 동희 형이 있었으면은 기타를 어떻게 좀 해서라도 좀 해볼 텐데, 동희 형이 또 없고 인스트도 아예 없더라고요. 문득이라는 곡이.
언제부터 믹싱? 제가 피아노 쳐줄게요. 오, 피아노로 해도 괜찮겠다. 필리핀 하이. 자꾸 제 머릿속에 지금 하이 방글라데시. 게임은 어떤 장르 좋아하시냐고 하는데, 옛날에는 RPG 게임을 많이 했었어요, 학생 때. 근데 요즘에는 이제 할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할수 있는 뭐롤 같은 거, 뭐 배틀그라운드 이런 거. 배그 진짜 못해요. 와, 나 진짜. 진짜 못해요. 와. 제가 제이형이랑 하잖아요? 근데 둘중 하나예요. 이 형이 제일 진짜 빨리 죽거나 제가 진짜 빨리 죽거나. 맞아요. 그래서 그건 맞아요. 듀얼을 하면은 둘이 같이 하잖아요? 혼자 게임해. 근데 죽으면 서로 뭐라 해. 어, 뭐야, 죽어요! 그리고 시작하기에도 꼭 그러잖아. 이제 잘좀 해봅시다. 맞아. 잘좀 합시다. 맞아. 근데 둘이 잘하고 있으면 그렇게 또잘 맞아요. 가던별로 진짜 100을 진짜. 솔직히 제가 샷, 이총 쏘는 그 조준하는 거는 되게 약한데, 그거는 얘가 잘하긴 해요. 확실히. 근데 약간 좀.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제가 좀 미인 것 같기도. 웃어? 아니야? 그렇다고 하지 뭐. 저 사투리 잘하잖아요. 나 사운드는 잘 들어. 그래요. 듣기만 하고 못 잡아요. 그레이스 대 먼저배그 하면은, 아, 이게 게임이 안 되나? 되지. 어디에? 자연스 상하네. 아유. 다 들어갈 것 같은데. 아, 가소롭지. 어딜? 아, 저 그리고 아직도 오버워치 해요. 오버워치도 가끔가다 롤도 하고. 좀 심상한데. 어쩔. 어쩔 그레이스. 어쩔 그레이스. 그건 약간 비꼬는 것 같은데. 킹 받겠다. 솔직히 오버워치는 진짜 제가 원래 6대6 게임이잖아요. 제가 혼자 해도 1대6 해도 제가 이겨요, 진짜. 근데 솔직히 오버워치는 인정해요. 활찬이 잘해요. 진짜 잘하고 오버워치는 잘해요. 진짜. 근데 안한지좀꽤 오래돼서 저번에 한번 했거든? 팀원들한테 이거 엄청 그때 그 얘기. 먹었다니까. 킹 받아 어쩔. 어, 화나겠다. 어쩔 그레이스. 어쩔. 그레이스가 알려준 거잘 써먹고 있죠. 바이바이. 야, 젖절은 아니다. 젖절이 뭐야, 젖절이. 젖절이 뭐니, 어쩔. 11월 달에 팬싸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 또 코로나 때문에 뭐 어떻게 될지 아직은 저희도 잘 몰라요. 팬싸 얘기는 아직 들은 게 없고, 공연 얘기만 들었어요, 아직. 오늘까지도 아직 들린 게 없었어서 조만간 공지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저도 펜스 하고 싶어요. 진짜. 영상통화 팬미팅도 하고 싶고. 시험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잠시만 체인지 할게요. 안녕하세요. 제이씨 말잘 모르셨네요. 아, 예. 오래됐습니다. 예. 브레이브하고 있던 소문이 저기까지 들리길래, 아, 예, 한번 슬쩍 와봤습니다. 제이 형 때문에 정말 재미없었거든요. 아, 그래요? 예. 원래 뭐, 그 양반이 그렇지 뭐. 제이 형이 말도 안 되는 자꾸 이상한 이야기를 하고. 나중에 혼돈 내겠습니다. 뭔 얘기 하고 있었어? 게임 얘기. 그리고. 최악인데. 그리고 11월 콘서트 때 팬싸를 하는가? 건체 뭐지? 그건 근데 모르겠다고 말씀드렸고. 근데 댓글이 어디 갔어요? 댓글. 영주 오빠가 V앱 살려달래요. 잠시만요. 근데 이 댓글 이게 맞는 거야, 이게? 왜 이렇게 잘생겼대요. 안녕, 안녕. 안녕하세요. I love you. 오늘 you too. 완전 가을 날씨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일어나자마자 너무 설렜어요. 어제도 엄청 시원했는데 오늘도 해가지고 너무 좋습니다. 영준 오빠 오늘 왜 이렇게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와, 이영준 잘생겼다는 댓글 첫만개 달리는 중. 어우. 가세요. 그레이스, 내 폰도 뭐. 죄송해요. 저 먼저 가볼게요. 안녕. 갑자기 가서 죄송해요. 대형업. 다른 멤버들은 집에 갔고요. 대형 오빠 성대모사 해주세요. 제가 성대모사 할줄 아는 게 없는데. 퉁퉁이. 그건 근데 시끄럽게 하고 비슷하지 않아. 동희 씨 노래 불러주세요. 뭐야? 루이비통, 야 루이비통. 똥이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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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쇼미더머니 비호님 그거 얘기했습니다. 아 했어. 아, 그 머릿속에 계속 맴돌려서. 네, 맞아. 이게 다 하루 종일. 아, 근데 저뿐만 아니라 멤버들 전부 다. 다그 멜로디 막 흥얼거리면서 막. 맞아요. 아, 진현이 형이 저희 따라한 거 봤어요. 아, 맞아. 맞아. 봤는데 진짜 좀 맞는 것 같기도 하더라. 비슷해. Will you marry me? 아니, 나랑 말이야. 아, 너랑? 나랑. 내가 물어본 거야. 니한테. 예스. 그들의 미소는 태양처럼 빛나고. 감사합니다. 오빠 틱톡 너무 멋있대. 이거 아. 선글라스. 그거 찍고 싶어가지고 선글라스 가방에 챙겨왔어요. 사투리를 쓰는데 억양이 종종 나와서 조금 부끄러워. 이게 컴플렉스라는데. 괜찮다. 괜찮지. 사투리 쓰면 어떤가? 거기서 태어난 걸 어떡하면 뭐지? 그치. 자랑스럽게 얘기하지.
나는 강원도에서 태어났는데 사투리 쓰는데. 이제 제가 고향을 요번에 휴가 갔잖아요. 갔는데 진짜 사투리가 하나도 안 나. 근데 제가 사투리인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사투리를 하거든요. 제가 이그 친구들이 또 항상 대학교 때도 같이 있었고 멤버들도 사투리 많이 쓰니까 제가 거기에 이게 돼가지고. 나도 근데 신기한 게, 부산 가면은 또 사투리 쓴다. 그치. 심해지지 가면은 더. 그냥 지금도 쓰는데. 부산 가면은 쓰고 서울에 오면 또안 쓰잖아. 딱 비행기 타고, 비행기가 이게 하늘 이렇게 나오잖아. 부산 쪽에 어쨌든 경상도 있을 때는 그때부터도 사투리 쓰다가 딱 벗어나면은 바로 서울 말로 바뀐단다. 네 감자 못 봤나? 내 감자 못 봤지. 나 감자 못 봤더래요. 감자 맛있더래요. 맞아. 근데 활찬이가 제가 대학교도 어쨌든 대구로 다녔잖아요. 어쨌든 대학교 자체도 각 지역에서 다 오는 과를 저희가 나가다 보니까 맞아 맞아. 진짜 여러 억양이 다 특히 진짜 많이 섞인 케이스. 맞아. 그치. 노래 좀 틀까? 노래 틀면 브이라이브 안 나올 걸? 이거 보여? 근데 이걸로 봐도 되긴 해. 안 보이지, 그건. 대형이 인싸 하시는데? 예? 와, 이대형 인싸? 대학교 때 다들 근데 동희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대학교 때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아, 그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전 그냥 말을 다 써가지고 그런 것 같은데. 아 그러니까 아, 그런 그치. 친구들이 맞아요. 많이 같이 노니까. 저희랑 비슷한 친구들이 많았어가지고. 뭔가 닮아서 친구인가 아니면 친구라서 닮은 건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재밌게 놀았었죠. 맞아요. 대학생들에게 조언 한마디. 대학생 때는 많이 놀아라. 예, 많이 놀면은 그게 다 추억이에요. 저희는 그래도 우리 많이 놀았잖아. 그치. 근데 더놀 걸이라는 후회를 하거든요. 맞아. 그러니까 이제 성인이 됐으면은 그에 맞게 무리 가지 않는 선에서, 그리고 나쁜 행동을 안 하는 선에서, 저희는 나쁜 행동은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막 술을 먹고 막 클럽도 가고 막 그런 건 어쨌든 다 경험이고 그 나이 때할수 있는 거니까 그런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놀았나요? 저는 일주일에 술을 8번, 9번을 먹었으니까, 뭐. 아, 근데 진짜로 놀수 있을 때 진짜 많이 놀았으면 좋겠어요. 아니, 만약 제가 대학생 때로 다시 돌아갈 수 있다면 저는 그럴 거예요. 나도 빨리 성인 되고 싶다. 근데 저는 학생 때 성인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안 해봤어요. 아무래도 대형이 활창이 그렇다 하더라고요. 성인 되면은 더 그래도, 아, 학생 때는 학생만의 재미가 맞아. 있고 그래서 성인 성인 되면 때는 성인의 성인 때 재미가 있고. 근데 재밌지. 성인인 시간이 더 어쩔 수밖에 없으니까 학생 때의 추억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거는 딱 정해진 시간이니까. 그래서 지금 대학생들은 코로나 때문에 그치. 되게 좀 안타깝다 해야 되나, 좀안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에 오실 건지 어, 얘기 중에 갈수 있으면 가고 싶네요. 어디든. 파키스탄. 영주인도 저녁을 안 먹었어요. 네, 저는 저녁 안 먹었어요. 저 지금 배고파요, 지금. 네. 맞아. 근데 한살한살 차이마다 이게 어렸을 때는 모르는데 한살 먹고 한살 먹고 하면 밑에 한 1년이 정말 차이가 많이 나더라고. 맞아. 대학교는 축제가, 그쵸? 축제가 굉장히 재밌죠. 근데 저희 대학교는 쬐깐해서
축제가 되게 쬐깐했어요. 그래서 축제라기보다 좀 잔치 느낌. 예. 근데 이게 뭔가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어제 20살이잖아요. 근데 1학년 때한 학기 그냥 한 학년 위에 선배들 아마도 뭔가 좀더 어른스럽고 맞아, 뭔가 맞아. 그랬었는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우리가 봤던 그 사람들도 지금 우리보다 다 어린 거다니까. 그때 저희 학교 축제를 할때 저희 그 떨어진 곳에서 영남대학교라고도 있는데 거기가 엄청 커요. 근데 거기서 축제를 하는데 거기가 엄청 크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그냥 그 저희 그 학교에 있는 기숙사 앞에 있는 술집 그 쬐깐한 데 있잖아. 거기서 심지어 그때 막 9시인가 10시 때문 맞아, 맞아. 다른 친구들은 다 거기 큰 축제 가갖고 이제 막 논다고 막 가자고 하는데 저희는 아휴 귀찮다 그냥 그 앞에서 술이나 먹자 해서 그냥 거기 앞에서 쬐깐 정도 술 먹었거든요. 왜 저희는 안 불렀어요? 그때 그러니까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모르는데 어떻게 불러요? 아, 근데 뭔가 학교 주점이라기보다는 그땐 진짜 그냥 진짜 살짝 잔치 맞아, 느낌이어가지고 맞아. 그랬습니다. 아, 맞아. 근데 그때 막 영남대 축제할 때 그때는 어쨌든 막 코로나 이런 것도 전혀 없을 때 그치, 한참 전이니까 그때 막 뭐지 막 초대 가수 응. 막 그런 분들 유명하신 분들 되게 많이 맞아, 온다고 맞아, 맞아. 들었거든요. 근데 우리 딱 축제가 꽤 길었어요. 맞아. 영남대 축제였는데 저희가 그 중에 하루를 딱 갔거든요. 그때 누구? 민기도 같이 갔어. 그 가수 어떤 분이 공연하셨지? 그 약간 그 힙합 하시는 분들이 꽤 많이 왔고. 그때 어쨌든 그 한국 음악 힙합이 완전 주류였던 저희는 때여가지고 약간 초대 가수분들에게 관심이 없고 그냥 저희 술 먹는 데만 오로지 집중이 돼 있어서 그 공연을 그냥 그 친구들 기다릴 때 잠깐 봤다가 예. 그다음에 근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심지어 맞아 엄청 맞아 멀어가지고 얼굴도 안 보였어요. 그 정도 거리에 있어가지고 그냥 우리끼리 놀자 해가지고 예 그렇게 했었죠. 근데 대학교 다닐 때부터 저희는 저희끼리 엄청 잘 놀았어요. 맞아. 지금도 저희 멤버들끼리 엄청 잘 놀거든요. 근데 대학교 때도 민기랑 저랑 그리고 영준이 그리고 또 친구들 한두 명 정도 해가지고 옛날부터 다녔어. 재밌었어요. 원래 대영이랑은 학교 초에는 진짜 안 친했었는데 네, 맞아요. 한순간 갑자기 확 친해지다가 그 인연이 지금까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술 브이라이브도 한번 해서 하면 돼. 가능할까? 아, 안 될걸? 맞지. 맞아요. 진짜 찐친들이랑 언제 갔다 놀다 간든 그런 것도 있고 막 형, 어제 여기서 만난 멤버들도 진짜 그냥 동네 형 동생처럼 맞아, 진짜 맞아. 그렇게 지내니까 저희끼리 더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브이라이브로 술 먹방하는 분들이 있나? 없지. 그렇지. 약간 컨텐츠 느낌으로 할 수도. 이슬 라이브 이런 거. 근데 아마 우리가 술 먹고 먹으면서 브이라이브 하면은 한 7시간 할걸요? 그럼 브이라이브 켜고 자는 거야. 장난이에요. 한 30분 정도 먹다가 이제 저희는 이제 자는 거죠. 아, 무알콜로 먹는 아이돌 분이 계신다고. 무알콜로 먹어봤어? 아니, 한 번도 안 먹어. 저 무알콜은 한 번도 안 먹어봤어. 겨우 7시간? 강하시다.
17시간이요? 17시간 술 먹으면 간 녹지 않아요? 70시간은 좀나 방금 옆에서 뽀록 소리 났어. 괜찮다. 귀엽다. 괜찮다고? 응. 나도 많이 났어. 오늘 뭐 먹고 싶은 거 있나요? 오늘이요? 그냥 배고파서 뭐든 먹고 싶네. 나도. 술 먹을 때 게임 하나요? 아, 아니요. 아니요. 대학생 때 많이 했는데. 대학생 때는 진짜 왜 했는지 진짜 조금 지금 무식해요, 생각해보면 무식해. 무식하고 좀 미련하다 싶을 네, 정도로 많이 이게 먹었어, 좀 진짜. 게임을 조금 세게 했었는데 그냥 제가 그때 그레이스 분들에게 말씀드렸거든요. 아, 술 먹다가 이제 제가 술 게임에서 한번 진 적이 있는데 소주 한 병을 다 먹어가지고 술 게임에 아. 한번 줬는데 한 병을 다 먹어서 제가 그날 근데 진짜 그것도 진짜 대학생이니까 그렇게 맞아 놀았던 맞아 것 같고 어느 정도 시간 지나면 그냥 게임은 잘안 하나? 네. 맞아, 어쨌든 과음은 어쨌든 건강에 안 좋다는 거 항상 기억하시고 네. 만약 먹어도 기분 좋게 그냥 이 정도로 먹길 권하겠습니다. 네. 왜 아니요. 웃죠? 아니요. 대학생 먼저 보고 싶음. 그때는 지금보다 더 재밌었어요. 그치. 네. 저희가 이제 어렸으니까 어렸어서 약간 좀뭐그 재밌는 게 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때 더 재밌었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진짜 좀 푸릇푸릇한 새싹들이어가지고 진짜 바람만 불어도 우리끼리 웃고 맞아요. 진짜 막 낙엽 떨어지는 거 보고 낙엽만 떨어지고 굴러가도 네. 막 깔깔깔거리고 참새 날아가는 거 보고 그렇게 했는데 네. 네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교수님이 한마디 하시는데 또 웃었다가 또 저희가 또 혼났거든요. 맞아 우리 참 많이 혼났지. 네. 근데 교수님들도 전부 다 너무 좋으신 분들이어가지고 저희랑 엄청 가까이 지내주셨죠. 맞아, 저희랑 맞아. 엄청 가깝게 얘기도 많이 들어주시고 얘기도 좋은 얘기도 많이 해주시고 진짜 감사하죠. 네. 그레이스들은 다밥 드셨나요? 다 지금 드셨어요? 먹는 중이라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7시 반이네. 저희도 이제 저희 슬슬 들어가서 밥을 좀 먹어야 될것 같아요. 밥을 먹고 맞아 근데 이제 신나 그레이스 분들 날씨 추우니까 네. 이제 외투 챙겨야 될것 같다 하고 챙겨 외투를 입어야 돼요 그냥 챙기는 게 아니고 입고 감기 조심하시고 아프지 마세요. 점심 늦게 먹어서 안 먹었어요. 그래도 챙겨 먹어야 돼요. 우리 점심을 안 먹었네. 아침 먹었지. 아침을 먹었지. 그래서 배고픈 거야. 아침인가? 아, 아점, 아침. 아점. 아점. 치각이 아점. 다들 이제 55분인데 나 영준이 핸드폰으로 영준이의 선곡, 동인이의 선곡을 끝으로 저희는 밥을 한번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아프지 마세요. 당연하죠. 안 아프겠습니다. 우리 그레이스 여러분들도 아프지 마시고 항상 건강하세요. 피자 좋아해요? 피자 좋아하죠? 피자 좋아하죠. 네? 예?
밥 맛있게 먹어. 알겠습니다. 아이 라이크 피자. 사랑해요. 댓글 진짜 뭐지? 카페 좋아하시나요? 카레예요. 카레야? 카레야. 카레 좋아하죠? 네. 저도 좋아해요. 이대형 카레 좋아하잖아. 맞아요. 카레라이스 자주 먹어요. 카페 가고 싶어. 이건 카페 맞잖아. 어. 카페 좋아하세요? 카레요. 여기. 아, 이거 카레요. 카레 돈까스 아무도 막 이렇게 카페라고 보이냐? 카레. 요즘 카페는 카카오페이래. 카카오페이. 아, 뭘 저도 줄이는 거다. 그럼 진짜 카페는 뭐라 불러요? 그치. 알러뷰인데. 알러뷰. 알러뷰. 커피 먹으러 가죠. 그게 더 길지 않아? 카페. 어렵다. 말 줄이면은 진짜 못 알아듣겠어요, 저는. 커피 먹으러. 며칠 전이 한글날이었잖아요. 네. 좀 알게 이렇게 줄이시면 안 됩니다. 네. 저희 본래 한글을 좀 사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스 여러분들. 우리 삼촌 되게 귀여워. 삼촌 귀여워해줘서 고맙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는 또 이제 밥을 또 먹으러 가야 되고, 네, 저희도 이제 퇴근을 좀 해볼 생각입니다. 네. 오늘 촬영한 거 소감이 어땠어요? 아, 오늘 너무 진짜 그 분위기, 그 촬영하면서 분위기가 너무 좋아가지고 너무 재밌게 하고, 그리고 일단 뭔가 빠바바박 뭔가 좀 그 맞아. 기다리는 시간 없이 빠바바박 하고 끝나가지고 그것도 되게 좋았어요. 네. 그리고 또 저희 멤버들 한 명 한 명 각자 다 잘 나온 것 같고, 그리고 단체 사진도 잘 나온 것 같아서, 네, 나중에 또 올라가면은 좀 좋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들 이제 날씨도 쌀쌀하니까, 네, 아까 동인이가 얘기한 것처럼 외투 잘 입고 다니시고, 그리고 지금 밥 드시고 계신 분들, 밥 안 드신 분들 밥 맛있게 드시고, 다음에 또 브이라이브로 또 찾아오겠습니다. 네, 오늘 마무리.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이렇게 같이 또 얘기해줘서 너무 고맙고, 네, 이제 화요일 내일 수요일인데, 남은 이번 주도 이제 또 20끝만 하면 또 주말 오니까, 네. 네, 좀 더 우리 같이 화이팅 하면서, 네, 그걸 기다립니다. 그럼 네. 저희뿐만 아니라 저희 멤버들도 다 브이라이브로 소통 많이 하면서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랑 시간 보내도록 할 테니까, 네, 네, 우리 같이 이번 주도 열심히 삽시다. 우리 조카들 안녕. 안녕. 바이바이.